안녕하세요. 오늘도 미션이 있군요. 오. 저만의 빈티지 룩. 네, 추천을 드릴 건데요. 빈티지 룩이 중고 의상으로 자기만의 스타일과 클래식한 멋을 이렇게 접목시킨 것 같은데요. 저만의 스타일리시한 빈티지 룩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 오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스타일링, 빈티지 스타일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Come on! 오세요. 와우! 오늘은 어떤 룩으로, 네, 빈티지 어떤 룩으로 보여드릴지 세 가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무난한 거. 그거 아닐까요? 저는 청자켓을 되게 좋아해서 다양한 청자켓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구제시장에 가가지고 구입한 제품이 몇 개 있어요. 일단 보여드리자면 완전 타이트한 느낌. 짜잔! 이거는 팔도 한 9부? 7부? 요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몸매가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서 몸매가 딱 붙어요. 요것도 괜찮지만 요거는 선물 받은 거예요. 지디가 입었다고. 지디가 입어서 유명해진 브랜드라고 하던데요. 이 제품도 좋지만 좀 더 빈티지한 느낌으로는 저는 요거를 할까 싶습니다. 뚜둥뚜둥뚜둥뚜둥뚜둥. 이게 완전 빈티지한 느낌이. 이게 저는 저 구제시장에서 샀는데 강남 쪽에서 샀거든요. 근데 그냥 봤을 땐 잘 몰랐어요. 뒤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뒤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입었을 때 핏이 생각보다 더 이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걸 픽할 건데요. 픽? 네, 이 안에는 청청 패션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가 입은 게 청바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기에다가 요 청자켓을 같이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약간 간지는 청의 청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천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그냥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잘 입으면은 잘 소화하면 괜찮거든요. 네, 무리할 수도 있지만 어렵지만 이뻐 보이는 청청 패션 첫 번째 픽! 네, 두 번째는 뭐로 갈까요? 전부 다 세 가지 전부 빈티지한 느낌의 자켓으로 갈 거예요. 두둥두둥두둥두둥 따라보세요. 요거 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아메리칸 느낌의 빈티지 자켓인데요. 요거는 친구한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되게 오래 입었던 건데 제가 이쁘다 이거 버리려고 하길래 이쁘다 달라고 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기는 뭘 입을까요?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흰색 원피스를 입으면 어떨까 싶은데 원피스랑 그냥 매칭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약간 빈티지한 느낌 자켓에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입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원피스랑 요 자켓으로 두 번째 픽! 네, 세 번째 바로 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자켓은 요런 조끼 요런 느낌도 있지만 저는 제가 진짜 자주 입는 거예요. 자주 입는 거고 이뻐가지고 빨간색 자켓입니다. 짜잔! 이거는 광장시장에서 샀어요. 광장시장에서 돌고 돌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는데 뒤에도 이렇게 돼 있고 약간 뜯겨져 있는 맛이 또 있어. 오래 또 입었던 거니까 뜯겨져 있는 이런 느낌인데 이게 색상이 너무 이뻐가지고 길 가다가 어디서 사냐 묻기도 하고 사진도 몇 번 찍혔던 옷이에요. 여기에는 뭘 입을까? 여기는 제가 이거 입을 때 보통 흰색 이렇게 흰색에다가 청바지도 입긴 하지만 네, 베이지 나시 원피스 이렇게 네, 이거랑 저거 세 번째 픽 하겠습니다. 픽! 입어볼게요. 입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판단해주세요.